오늘 웨비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at festo라는 주제로 한국 페스토 디지털라이제이션 사업 개발 매니저인 강성우 차장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페스토 디지털라이제이션 웨비나에서 발표를 맡은 강성우입니다. 오늘이 저희 페스토의 첫 번째 웨비나고요. 총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해서는 올해 다섯 번의 웨비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페스토에서는 이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현재 페스토에서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예로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웨비나도 일상의 디지털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미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공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했어야만 했는데요. 이 웨비나는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정보를 전달하고 채팅 기능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발표자와 참여자 간의 소통을 할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디지털리제이션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상생활에 네, 디지털리제이션은 스마트폰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뉴스도 읽으면서 네, 음악도 듣고요. 그다음에 노트 필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내가 찍은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만 예로 들어 보면 디지털리제이션이 되면서 이 사진에는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GPS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찍은 위치, 찍은 날짜, 찍은 기기와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산업 환경에서도 역시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의 디지털화 요구에 페스토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